아까 그거 퀴즈 씨발은 욕일까요 아닐까요? 욕이다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. 뭐라고? 몸자 안 붙이면 욕. 아 진짜. 혼잣말이다 이거. 이 장장한 어이없음과 대법원 판결입니다.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딱 제, 야이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제가 생활지도 이 얼굴이 생활지도가 몇 년하고 서울시의 생활이 파견나가잖아요. 근데 지금 정말 안타까운 거 대한민국 교권 사안 랭킹 1위야 이게. 왜 자는 애를 건드려? 아, 굳이 건드리려면 야 수업 끝났어 이 정도를 해줘야지. 노터치 터치하시면 안 돼. 비몽사몽 간에 그때 어우 나 무디 내가 우울한 상태에서 누가 건드리면 그냥 찾든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 그 우울했던 애 결국 그 아이 속을 다 뒤집어 봤어요. 지가 다 얘기해요. 저는 상담하면서 애 얘기 애한테 무슨 얘기 안 해요. 근데 우리는 뭘 밥을 한 끼 사주면 꼭 본전을 뽑으려고 그러지. 그럼 실패. 그냥 먹고 그냥 먹이고 그냥 끝이야. 그러면 나중에 다 말해. 이 녀석이 그런 거야. 선생님 이거 누군지 아세요? 주민등록증 하나 빨리 나한테 보여줘. 여자분이는 누구야? 우리 엄마예요. 근데 왜 네가 그냥 우리 엄마 한 살 때 집 나갔거든. 지나가다가 보면 엄마 알아보려고 갖고 다니다. 그래서 그럼 밥은 누가 해주니? 작년까지는 할머니가 해줬어요. 왜 작년까지냐? 작년 10월에 급성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아까 그 아이 담임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한테 갔던 그 아이 그래서 제가 낯선 행동이라고 문제 행동이라고 참아 못하겠는 거야.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화가 나서. 그래서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교감 선생님 맨입으로는 안 되고요 얘 화를 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복지예산 사회복지사 선생님 계셔서 복지예산에서 60만 원을 받아가지고 애하고 놀아주지. 탁구장도 가고 등산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. 그럼 이 아이가 잘 훌륭하게 됐을까요? 그건 아니지. 그러나 저는 얘는 소년원에 몇 번 갔다 올 것 같아. 그러나 갔다 왔을 때 송 선생님을 잊지 않고 찾아주면 그때 세상에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 사람이구나. 그러냐 아빠와도 이제 소통. 아빠를 교육한 거예요. 근데 풀로 올려놨어요. 이 아버님하고 몇 달을 상담한 거 여기 토탈로. 네, 토탈. 이 안에도 있고 요 안에도 그냥 코치한 거야. 왜 당신이 애를 때린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애 아버지도 열받으니까 열받았을 때 애를 때리는 거야. 그럼 제가 학부모 코칭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위기 학부모님을 적절하게 복사해서 붙여넣어. 복사해서 붙여넣어. 이렇게 코칭을 학부모 코칭하셔야 돼.